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자국 양대 선사인 코스코와 차이나쇼핑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코스코와 차이나쇼핑은 이후 중복되는 사업 영역인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항만 및 임대업 등을 통합하고 동시에 통합 상장 기업을 위한 자산 스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식적인 합병 승인 발표 다음 날 나온 계획안에 따르면 코스코 홀딩스는 컨테이너 운송을 맡고 차이나쇼핑의 부정기 자회사인 중해발전은 오일과 가스 탱커 선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코스코 퍼시픽은 통합회사의 모든 항만 관련 자산을 넘겨받습니다. 차이나쇼핑 컨테이너 라인즈는 임대업과 자금 조달 기업으로 전환되고 벌크선 부문은 코스코 그룹에 매각됩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시는 차이나 코스코 쇼핑 그룹으로 이름 지어진 합병 기업이 상하이를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